22절부터 26절까지 살펴보죠. 요셉의 가문도 베델을 대적하여 올라갔더니 주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으며 요셉 가문이 베델을 탐색하러 보냈더라. 그 성읍의 이전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네게 청하노니 성읍으로 가는 입구를 우리에게 가르쳐달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자비를 베풀리라 하니 그 사람이 그들에게 성읍으로 가는 입구를 보여주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나 그 사람과 그의 모든 가족은 놓아보냈더라. 그 사람이 히딘들의 땅에 가서 한 성읍을 세우고 그 이름을 루스라 했으니 그것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이름이더라. 계속해서 여호수아에 이어서 그 약속의 땅 나머지 부분들을 정복하고 또 유업하는 데 그 목적이 잘 맞춰져 있죠. 그래서 이제는 이 1장 전반부에서 유다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요셉이 요셉 지파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2절부터 이제 그 22절부터 요셉의 가문이 나오죠. 그 전절에 보면 21절에 베냐민 자손이 예루살렘에 거한 여부스인을 몰아내지 아니하였으니 그렇게 말했죠. 그 베냐민이 나옵니다. 자, 크게 두 지파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유다 지파가 나왔고요. 먼저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베냐민 지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요셉의 지파가 나오는데 요셉은 이제 두 몫이 주어졌죠. 하나는 므낫세이고 또 하나는 에프라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여호수아 18장에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그 남쪽에는 1차적으로 유다지파가 먼저 언급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는 북쪽에는 요셉지파들을 언급을 합니다. 에프라임과 므낫세죠. 그리고 그 중간에 완충지역으로 베냐민지파 그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18장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그 전반부에서는 유다를 이렇게 상당히 많은 부분 이렇게 할애를 해서 기록하고요. 그것이 20절까지입니다. 그래서 21절에서 베냐민을 볼 수 있고 또 22절부터 지금 그 29절까지 에프라임이 거기까지 나오죠. 29절까지 므낫세와 에프라임, 요셉 가문을 볼 수 있습니다. 30절 이후에서는 이제 북쪽의 나머지 지파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계속 무엇을 언급하고 있죠? 역사입니다. 사실이에요.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이 이름들 가운데서 단 하나라도 허구의 인물이 없습니다. 지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어난 사건들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반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예언은 반드시 역사를 기점으로 해서 예언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이 세상 종교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요. 그냥 두루뭉술하게 하는 것 그건 성경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아주 지겨울 정도로 인명과 지명에 대해서는요,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할애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 이름이 그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역사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천년왕국 때에 똑같이 약속의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어진 약속된 그 약속의 땅이 문자 그대로, 여기 문자대로 이루어지죠? 여기서 요셉 그러면은 말 그대로 요셉이에요. 유다 그러면은 말 그대로 유다이고요.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영적인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그런 것을 성경에서는 용납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러면 천년왕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두 지파에게
약속의 땅이 분할이 되어지고 그 유업으로 배분되어지는데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실제 아브라함의 씨, 그 후손들이 차지하게 되는 거죠. 23절에 요셉 가문이 베델을 탐색하러 보냈더라. 그 성읍의 이전 이름은 루스라. 이 베델, 이것은 여호수아 18장 21절 22절에 의하면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던 그런 그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에프라임과 므낫세가 그렇게 취하는 것이죠. 자, 그 성읍의 이전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면 루스라 그랬죠. 이것은 이제 베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28장 19절 또 17절 이렇게 보면 야곱이 자신이 경험을 하죠. 하나님 만난 경험을 하죠. 그렇게 해서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 그것은 하나도 의미 없는 것이 없는 것인데 이방인에 대해서는 무의미해요. 이런 이름들이 무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다양한 이름들, 그건 이방인들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 이것은 이방인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약 400년간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이 아닌 루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계속 진행되어 왔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제 차지하고 나서 바로 히브리인들이죠. 그 히브리 이름을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루스가 아니고 이제부터는 베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성읍이 되어진 것입니다. 24절에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내게 청하노니 성읍으로 가는 입구를 우리에게 가르쳐달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자비를 베풀리라 하니 그 사람이 그들에게 성읍으로 가는 입구를 보여주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나 그 사람과 그의 모든 가족은 놓아 보냈더라. 여호수아 2장이 이제 연상이 되어지죠. 라합의 경우입니다. 정탐꾼들이 갔을 때에 라합이 선대하죠. 숨겨주었습니다.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어서 반드시 지키죠. 그 라합이 거기에서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한 남자가 나오는데 그 남자와 그 가족이 그렇게 죽지 않죠. 그 사람과 그의 모든 가족은 놓아 보냈더라. 26절에 그 사람이 히딘들의 땅에 가서 한 성읍을 세우고 그 이름을 루스라 했으니 그것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이름이더라. 하나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라합은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회심자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남자는요 생명만 부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라합은요 이 메시아 계보에 또 그렇게 속하게 되어지는 영광을 갖게 되어지죠. 창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남자는 아쉽다고요. 무척 아쉬워요. 근데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모든 일어나는 일들과 사건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이 남자는 아주 반응은 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만 더 넘으면 돼요. 라합처럼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것인데 이 사람은 라합이 넘은 선을 넘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생명을 부지한 것에 만족을 했어요. 만족을 하고 그것으로 끝내버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에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선을 행하는 사람들 있지요. 그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서는 모르지만은 양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자신의 행동 거지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받으시고 그 사람에게 복음 전파자를 보내줘요. 복음 전파자를 보내줍니다.
복음전파자가 누구냐? 그 하나님께서 이제 지정하신 복음전파자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에 의하면 사도 베드로 같은 경우도 많은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갔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이제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단계는 잘 통과가 됐는데 두 번째 단계, 마지막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데 거기서 거부를 해버렸다. 거기까지예요, 그 사람은. 거기까지이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죠.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26절에서 이 사람은 이제 자기 길로 그렇게 간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이름이더라. 특히 역사서를 읽을 때, 성경의 역사서를 읽을 때, 또 사도행전 읽을 때에 이런 표현이 나오면은요, 이게 잘 처음에는 좀 혼동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에 이르기까지 했을 때요, 오늘이라고 하는 것이 2021년 같거든요. 그 말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것처럼 기록되던 시점입니다. 이 재판 관계가 기록되던 시점, 사도행전이 기록되던 시점, 그때까지 그것을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그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때의 이름이 바로 그런 기록이 되었는데 수천 년이 흐른 다음의 지명들은 거의 대부분 다 바뀌었겠죠. 자, 2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살펴봅니다. 므낫세가 벳산과 그 고을들의 거민과 타안악과 그 고을들의 거민과 돌과 그 고을들의 거민과 아블루암과 그 고을들의 거민과 무깃도와 그 고을들의 거민들을 몰아내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이 강조되는 거예요. 몰아내지 않았다. 몰아내지 아니하였으니 가나안인들이 그 땅에 거하고자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인들에게 조공을 부과했고 그들을 완전히 몰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프라임도 게셀에 거한 가나안인들을 몰아내지 아니하였으니 가나안인들이 게셀에서 그들 가운데 거하였더라. 스불론도 키트론 거민과 나할롤 거민을 몰아내지 아니하였으니 가나안인들이 그들 가운데 거하였으며 조공바치는 자들이 되었더라. 아셀도 아코 거민과 시돈 거민과 악납과 악십과 헬와와 아핍과 루업 거민을 몰아내지 아니하였으니 아셀인들이 그 땅의 거민인 가나안인들 가운데 거하였더라. 이는 아셀인들이 그들을 몰아내지 아니하였으며, 계속 강조한 거요, 몰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그 다음에 조공을 바쳤더라 그거죠. 함께 거하였더라 이거예요. 이거는 불순종이고 타협이고요. 그 다음에 2장부터 이제 계속 나오게 되는 아주 암울한 전조예요. 암울하다고요, 이 부분 때문에. 왜 그러냐면 이제 승리의 삶이 없어요. 계속해서 패배당하는 것입니다. 34절에 아모리인들이 단자손을 산지로 억지로 밀어냈으니, 이건 거꾸로 돼버렸죠. 이는 아모리인들은 그들로 골짜기에 내려오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모리인들이 아얄론에 있는 헤레스 산과 사알빔에 거하고자 하더라. 그러나 요셉 집안의 손이 우세함으로 그들이 조공바치는 자들이 되었더라. 아모리인들의 지경은 아크라빔에 이르는 오르막길 바위로부터 그 위쪽이더라. 그랬습니다.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거하는 거민들 완전히 멸해버리라. 한 사람도 남기지 말라. 그것이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반복했던 것은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에 그 경고를 하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 불순종해 버렸습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의미가 없어요.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거민들을 멸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27절이고요. 또 28절, 29절.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인들에게 조공을 부과했고 그들을 완전히 몰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프라임이 나오죠. 에프라임. 그 요셉 지파입니다.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가나안인들을 몰아내지 아니하였으니 가나안인들이 게셀에서 그들 가운데 거하였더라. 멸망당하지 않은 이교들 살아남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과 타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두 지파가 이렇게 해 버릇하니까 나머지 지파들도 다 영향을 받아요. 북쪽 지파들도 동일하게 부분적인 그 순종에 그렇게 그치게 되었습니다. 30절에서 스불론도 키트론 거민과 나알롤 거민을 몰아내지 아니하였으니 가나안인들이 그들 가운데 거하였으며 조공 바치는 자들이 되었더라. 이 이방 민족들을 왜 몰아내야 되는 것이냐? 이방 민족들은 우상을 섬기는 민족이 제일 첫 번째 이유예요. 하나님을 모르면서 그 이방신을 섬기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구약에 있어서의 하나님께서 가장 강조했던 죄는 우상 숭배 죄거든요. 그런데 그 우상 숭배라고는 죄를 단절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사람의 몸으로 말하면 악성 종양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악성 종양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완치가 없는 것처럼요. 건강이 보장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정신을 차리고 반드시 의식, 또렷한 인식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라. 그것은 이방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말씀하신 거죠. 신명기 7장 1절부터의 내용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들 곧 너보다 더 크고 강한 일곱 민족인 히딘들과 기르가스인들과 아모리인들과 가나안인들과 프리스인들과 히위인들과 여부스인들을 쫓아내실 때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 앞에 그들을 넘겨주실 때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반응으로 믿음을 입증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요 반드시 믿음과 실행이 같이 가야 돼요.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 실행은 무엇이냐. 그 다음에 이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의무를 줘요. 그 의무를 잘 알아서 그것을 실행을 해야 되는데 그 실행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있는 것이냐 믿음이 없는 것이냐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너는 그들을 처부수고 완전히 진멸시키며 너는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어떤 자비도 보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들과 혼인도 하지 말지니 너는 내 딸을 그의 아들에게 주지도 말 것이요 그의 딸을 내 아들에게 주지도 말지니라. 너는 그들이 내 아들로 나를 따르는 데서 돌이키게 하여 그들이 다른 신들을 섬길까 하며 그리하여 주의 진노가 너에게 일어나서 갑자기 너를 멸하실까 함이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들을 파괴하고 그들의 형상들을 부수고 그들의 아세라들을 찍어내고 그들의 새긴 형상들을 불로 태울지니라. 이 세상에서는 이 부분들을 업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문화 업적. 지금 탈레반이요. 아, 무식해가지고서. 고대 문화, 이게 벽에다가 이렇게 그림 그려놓은 거 있었잖아요. 예? 그런 거 막 다 때려 부수니까. 온 세계가 특히 유네스코가 중심이 돼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다. 그러니까 요즘은 그런 짓 안 하나 몰라요. 아, 그것은 종교를 떠나서. 아, 막 기독교인도 거기에 대해서 막 혀를 끌끌 찬다. 아,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러면 다 여기에요. 지금 여기에 다 걸려 있다. 그들의 형상도 있죠. 가자마자 그 그림들, 그 영어로 말하면 picture거든요. picture. 거기에 s가 붙어버렸죠. 복수. 그 영화를 말하는 거 영화. 오늘날로 말하면 그 picture. 예. 그런 거 다 없애버리라.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이 정신을 지배하고 있는
영적인 범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은 똑같아요. 어느 시대이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만드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냐.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그것은 아주 드러난 도덕적인 범죄, 그것은 아주 저차원적인 부분이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동행을 방해하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부터 되돌게 만드는 것은 인본주의예요. 하나님을 위치해서 가능하면 끌어내리려고 하고요, 사람의 위치를 가능하면 끌어올리려고 한다. 그래서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힘든 그 부분들이요, 예술, 문화 이런 그 영역 있잖아요, 대단히 힘들다. 그러니까 몇몇 아는 사람들도 무슨 뭐 영화 배우라든지 뭐 탤런트라든지 거기에 뭐 목사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하다가 이렇게 그 목사 안수 받은 사람도 있고 한다고요. 결국은 버티지 못하고 그냥 떠나요. 그 다른 사람들은 예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막 뭐 노래 부르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거기에 뭐 하는데 근데 끝까지 가보려고 한다고요. 어떤 사람은 그것과 잘 병행해서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된다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도 내 마음의 우상이 무엇이냐, 그것을 잘 적용을 해서요. 이거 신명기 7장 말씀인데 들어가면서 제일 먼저 처리해야 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영적인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들을 타파해야 되는데 그 동기로서 강력하게 그 민족들을 멸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이 이제 순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2장에 보세요. 재판관기 2장에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고 그 다음에 바알들을 섬겼으며. 그러니까 그럴 것 같지 않죠. 자비 베풀어서 살려두고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만 섬기면 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앞을 내다보실 때에 그건 불가능해요. 사람이 그렇게 그 자기 뜻대로 살려고 그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 바알들을 섬겼으며 이집트 땅에서 그들의 조상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 조상의 주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 즉 그들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조차 그들에게 절하여 주를 진노케 하였으며 그들이 주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더라. 이 구약시대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고린도서 11장에서 바울이 밝히 보여줬죠. 그게 무엇입니까? 우상이. 이 시대의 우상은 뭐예요? 또 다른 예수, 또 다른 영, 또 다른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은 똑같다고요. 겉모습은 똑같아요. 다 경건하다고요. 과연 그 안에 능력이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그것을 밝히 찾아내야 참된 영적 분별력이 있는 것인데 참된 영적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헌신이 대전제예요. 헌신되지 않았는데 자신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청지기로서의 신분을 살아가려고 결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그 분별력을 주시는 것인가?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불순종했을 때에 바로 다음 장에서 그런 결과가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이 부분이요. 부분적인 타협을 그렇게 하게 됐을 때에 자신의 양심을 달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본문에서 나온 그 패턴 중 하나가 세금을 내게 하죠. 그러니까 종으로 부려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한때 그랬었다. 그러니까 물 깃는 자로 그렇게 산다. 그냥 놔두면은 양심이 허락지를 않아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고요. 요구하는 거예요. 헌신하라. 그러니까 헌신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주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들을 통해서 재능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구체적인 영역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불순종해버렸어요. 무엇 때문에 불순종하는 것이냐. 나름대로 자기 사랑이 있었다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설교자로 부르셨어요.
자기는 지금 의사라고요. 자기는 지금 변호사라고요.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타협을 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는 내가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 헌금만이 하겠습니다. 헌금하는 거예요. 그렇게. 반대로 해요. 또 하나님께서 물질에 대해서도 분명한 그 명확한 부르심에 관련돼서 그 부분을 보여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불순종해요. 다른 것만 열심히 한다. 다른 그 부분으로 인해서. 그것이 수없이 많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요. 그 역할들은. 어떤 사람은 이 육신의 정욕에 대해서는 거의 자유로운 사람이 있다고요. 거의 자유로운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데 생애, 명예, 자랑에 대해서는 목숨 거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그 모든 부분들이 여기에서 있는 것처럼 이 거민들과 타협해서 세금을 내게 한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어요. 그냥 자신의 양심 달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 처리를 했다고 해서 재판관기 2장에서 그러면은 이 이방 민족들로부터 공격을 당하지 않는 것이냐? 그렇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교재에 있는 것처럼 그들을 정복하여 세금을 부과한다 해서 그들이 회심한 것은 아니다. 이 이방인들은 자신들의 우상들과 거짓 신들과 제단들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데 그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도 버리지 않았다. 그러나 강압적으로 하니까 그냥 하는 것뿐이에요. 간직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인들과 더불어 그 성읍들 한복판에서 그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부분을 만나든지 교훈을 찾아야 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은요. 말씀 읽으면서 그러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교훈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반드시 찾아내야 돼요. 예. 삶 가운데서, 생활 가운데서 죄를 수시로 만난다고요. 명확하게 죄로 드러나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거운 짐이라고 히브리서 12장에서 기록하고 있죠. 명확한 죄도 있어요. 그 죄가 반복되어지는 죄도 있습니다. 쉽게 애워싸는 죄가 있다고요. 시험이든지 유혹이든지요. 여러 가지 형태의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부정적인 요소들. 발견되는 즉시로 자비 베풀면 안 돼요. 무자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육신에서 드러나는 모든 성향들. 그것들은 세상과 코드가 아주 정확하게 직접적으로 맞는 것인데요. 그거는 발견하는 즉시로 뿌리 뽑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조기 발견에 실패해버려요. 조기 발견에 실패해버린다고요. 3기 때 발견된다고요. 더 놔두면 말기 때 발견해버려요. 그러니까 죽여버리는 거예요. 내가 죽이지 않으면 그 죄가 나를 죽여요. 이것이 분명한 성경적 원리이고 성경적 가르침인데 너무 많이 여유를 부린다. 너무 많이 여유를 부려. 그러다 다 죽는 거예요. 어떠한 조그만 잡이라 보인다 하더라도요. 궁극적으로 나를 이겨버리는 것입니다. 나를 삼켜 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믿음이 부족한 상태에서 출발한 결과 타협하게 되어지죠. 예, 그 다음에 북쪽과 남쪽의 지파들 모두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교재의 열왕기하 17장 7절 내용 나와 있죠.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을 이집트의 파라오 왕의 수하에서 벗어나게 하여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 그들의 하나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다른 신들을 두려워하며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들의 규례들대로 행하였음이더라. 영향력을 주어야 되는데 영향을 받아요. 그리스도인은 동창회에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고등학교 동창회 가야 돼요? 안 돼 가야 돼요? 본인이 판단을 하게. 가서 내가 영향을 줄 것 같으면은요. 그 모임 찾아다니면서 참석해야 돼요. 그 좋은 기회예요. 그 전에는 몰랐잖아요. 그 친구들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동창회라고 해서 갔는데 계속해서 영향만 받는다. 내가 빛을 발하지는 못하고
그 상대방들로부터 영향을 받아가지고서요. 쓸데없는 비교에 의해 가지고 열등의식이나 열등의식에 침잠돼 가지고서 그나마 가지고 있던 믿음도요 아주 색이 다 바래버렸다. 그나마 가지고 있던 담대함과 용기도 다 잃어버렸다. 가면 안 돼요. 그 동창회 가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빨리 믿음이 견고해지고 또 굳건해지고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요 기회를 사서 얻어야 될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 된다. 그렇게 잘 준비가 되어지고 또 기도할 수 있어야 되어지는 거죠. 이 사람들은 반대로 돼버렸다. 이스라엘 백성들. 분명히 탑 네이션, 머리로서 계속 영향력을 줘야 되는 것인데 그게 나중에 꼬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영향력이라고 하는 영향력은 다 버려버렸다. 그래서 다 우상숭배자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상숭배자가 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방민족들을 쫓아내지 않았죠. 결과는 무엇이라고요? 자기들이 쫓김을 당해. 자기들이 포로로 사로잡혀가지고서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북쪽은 북쪽대로 아시리아에 의해서, 남쪽은 남쪽대로 바빌론에 의해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다 포로로 사로잡혀가 버렸죠. 그러니까 그 거기까지 내다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쫓기지 않기 위해서는 쫓아내버려야 돼요. 죽임당하지 않기 위해서, 살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먼저 죽여야 돼요. 그 선점하지 못하면, 그다음에 모두가 다 패배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그대로, 이 세상의 신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소프트웨어, 그건 변하지 않았죠. 어쨌든지 간에 세상과 친구 되어지는 사람은 세상과 간음하는 자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하나님과 원수예요. 그래서 이 세상과 동행을, 보조를 맞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 그것은 지난날로 충분하다고.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나서 구원받기 전까지 살았던 그 세월만으로 충분해요. 세상과 보조를 맞춰서 그렇게 됐을 때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인데요.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배신자가 돼버린 거예요. 배신자라고 여러분들 다 배신자예요. 여러분들 잘 돌보아줬던 주인을 배신을 하고요. 아이들 말로 배신 때리고요. 그 주인의 원수의 품에 안겨버렸다고요. 그 원수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은 그옛 주인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완전히 적개심을 가지고 적의를 가지고 그 배신자를요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그것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 목적을 실행하기 위해서 무엇을 던져놓는가 하면 미끼라고요. 미혹이에요. 그래서 성장하지 못하면 그 미끼를 다 물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디로 다 끌고 가는 것이? 그다 도살장으로 다 끌려가 버린다. 공중을 자유롭게 이렇게 날수 있는 자유를 허락해 주셨는데 거기 그물이 쳐져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 미혹의 영을 분별하지 못하면 거기에 그냥 가서 달라붙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일치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구원 받은 다음에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몸을 드림으로 인해서 합당한 예배자가 되라. 그렇게 언급하는 거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달콤한 그 사탕발림 있잖아요? 그것은 너무나 달콤하다고요. 근데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독이 들어있다고요, 독이. 근데 그 한 번, 두번 계속 들었는데, 과연 그럴까? 설마 그럴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되는 부분은, 뭐,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끼죠. 그 절대로 그거 단맛들이면 안 된다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애 자랑이라고 하는 미끼를 총동원해가지고 다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거기 낚이면 안 돼요. 근데 이미 낚인 다음에는 이제 힘들어 버리겠죠. 후회를 통해서 얻는 교훈, 그것으로 만족한 삶을 산다고요. 안타깝다고요. 실패를 통해서 얻는 교훈,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었어. 그 외에는 아무것도 건질 게 없어요. 아무 열매도 없어요. 그냥 다른 사람에게
반면 교사의 한 예, 그것만 던져준다고 말이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죠. 그리스도인들, 악한 현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은 것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의하면 이 악한 현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았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명심해야 됩니다. 아, 나는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았고요. 구원의 확신이라. 동시에 이 악한 현 세상으로부터도 구원받았다. 그것을 계속 강조해 둔 거예요. 그러면 이 악한 현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강조하는 것이 예, 갈라디아서 2장에서 또 갈라디아서 6장에서 나는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말이라고요. 그 세상이 계속해서 뭘 한다 하더라도 죽은 사람은 반응을 하지 않죠. 세상은 변하지 않았어요. 세상에는 여전히 알코올로 넘치고 니코틴으로 넘치고 마약으로 넘치고 세상에는 여전히 성적 부도덕으로 넘친다고 말해요. 그 세상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구원받기 전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까지는요. 다가오는 즉시로 내가 적극적으로 반응했다고요. 내 성향에 따라 활짝 내 마음을 열어놓고 다 반응을 했다고요. 그런데 내가 지금 죽었대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내 옛사람도 죽었다고 말해요. 죽은 사람 입을 열고 아무리 술을 부어보라고 해요. 반응이 있는 것인가. 죽은 사람 입을 벌려놓고 아무리 담배를 거기다 꽂아보라고 해요. 한 모금이라도 빨아들이는 것인가. 반응이 없어요. 그것이 믿음이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자, 그렇게 될 때에 그리스도는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래야 됩니까? 그런 질문은 정말로 유치한 질문이었었죠. 예? 우리 집이요. 아, 그렇게 아주 안락하고 아름다운 집안인데 거기에 오물이라고 하는 오물은 막 계속 투척을 한다. 거기에 대해서. 그런데 그 집주인이 그걸 좋아해요. 또. 막 그 아쉬워한다. 그 오물이 쓰레기가 집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것을 아쉬워한다. 하, 이 오물도 들어오지 말랍니까? 이 쓰레기도 들어오지 말라는 것입니까? 세상이 그거를 위해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게 그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 여건을 깨끗하게 살 수 있고 건강하게 살 수 있고 그야말로 만족스러운 삶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 그보다 더 감사한 것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죽이라고 하는 대상, 죽여야 돼. 자비를 베풀지 말라라고 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무자비한 자세로 끈질기게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그 원칙을 고수해야 됩니다. 절대로 약화되어서는 안 돼요. 강해야 된다. 그리스도는 강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 받을 때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까지 주셨고요. 여러분에게는 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요. 그것이 액티베이트, 점화되지 않아서 이기지 못할 뿐이라. 어떤 부분에서? 특정 영역에 있어서. 계속 실패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나 점화시키기만 하면 돼요. 어떻게 할 수 있죠? 다른 부분에서는 다 이기잖아요. 다른 부분에서 다 이겼잖아요. 왜 그거 간증이라고요. 근데 왜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만 계속 자신 없어하고 지레 포기하고 시도하지도 않고 그렇게 해버리는 것입니까? 한 번 화들짝 놀란 적이 있다고요. 한두 번 시도했는데 그때마다 엄청나게 당했다고요. 그 영역에 있어서만큼 하나님 배제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겨야 돼요.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역에 대해서 다 이미 승리하셨고요. 그 승리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거예요. 주장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34절 보십시오. 아모리인들이 단 자손을 산지로 억지로 밀어냈으니 이는 아모리인들은 그들로 골짜기에 내려오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모리인들이 아엘론에 있는 헤레스 산과 사알빔에 거하고자 하더라. 그러나 요셉 집안의 손이 우세함으로 그들이 조공 바치는 자들이 되었더라. 아모리인들의 지경은 아크라빔에 있는 이르는 오르막길 바위로부터 그 위쪽이더라. 아모리인들이 나오죠. 요단 동쪽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그런 민족입니다. 민수기에서 살펴볼지요. 민수기 21장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민족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괴멸시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멸망시켜야 하는 민족이에요. 누가요? 아모리인들이라고. 근데 지금 여기 아모리인들이요, 이 바뀌어 버렸어요. 아모리인들이 지금 주도 세력이 돼 버렸다. 아모리인들이 단 자손을 산지로 억지로 밀어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여호수아 그 24장 18절의 고백에 의하면은요, 여호수아 당대에서는 완전히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돼버렸던 것입니다. 아모리인들을 지배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났어요. 여호수아 죽었죠. 그 다음에 시간이 조금 흘렀죠. 그랬더니 이게 역전이 돼버렸어요. 왜 그렇게 됐죠? 설명 하나밖에 없다. 배교예요. 배교. 이스라엘에서 배교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배교가 일어났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원천적으로 차단이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무한히 무한히 공급되어지는 것인데, 배교는 무엇이냐. 그걸 스스로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 결과 어떻게 되는 것이냐. 거기에 있는 것처럼 단지파. 완전히 배교로 돌아가는 것인데요. 여기에 최소한 200년 동안 배교의 결과 단지파가 없어져 버릴 그런 위기까지도 그렇게 처하게 됐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배교로 말미암아서 이 이후에 배교의 절정에 이르게 되어지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가장 악한 짓을 저지르는 이교도 집단, 카톨릭이 출현하게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17장 거기 보십시오. 재판관계 17장 10절에 재판관계 그 17장 이게 단의 배교로 인해서 드러난 결과예요. 17장 10절에 미카가 그에게 말하기를 나와 함께 있는 내게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그리하면 내가 해마다 은 열 세켈과 옷 한 벌과 내 양식을 주리라 하니 그 레위인이 들어갔다. 그 레위인이 이 사람과 거하는 것에 만족하였으니 그 청년이 미카에게 그의 아들들 중에 하나같이 되고 미카가 레위인을 성결하게 하였더니 그 청년이 미카의 제사장이 되어 미카의 집에 있더라. 그때 미카가 말하기를 이제 레위인이 내게 제사장이 되었으니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 아노라. 다 자기 테두리에서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사장도 설정했고 제단도 설정해 놓고 교리까지도 다 설정해내요. 신경 같은 거 다 만들어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근데 이 누룩은요, 퍼지는 속도가 어마어마하다. 전 세계를 다 오염시켜버렸죠. 18장도 봤어요. 18장 30절에 단자손이 새긴 형상을 세우고 므낫세의 아들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아들들이 그 땅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단자손에게 제사장들이 되었더라. 단자손은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 동안 미카가 만든 그의 새긴 형상을 세워두었더라. 아주 비극적인 그 결론을 그렇게 맺게 되었죠. 자, 이렇게 해서 1장이 마무리되어집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했습니다.